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2명 의결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의 새 이사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.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방문진 새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시켰습니다. 네, 일단 방통위는 이사 선임이 졸속 위법인 거 지들도 아니까 지금 바로 신문 잡히면 큰일이다 생각한 거고 판사가 시간을 줬으니 핑계와 근거를 만들어내려 하겠죠. 그러나 앞으로 이런 판결들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. 그래야 저들의 MBC 장악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해당 부분 중요한 상황이라 계속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중요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. 한동훈 댓글팀을 폭로해 홈런을 친 양문석 의원이 오늘 김동연에 대한 폭로로 화제입니다. 주요 내용 전문 그대로 보고드립니다. 김동연 지사는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며 김경수 전 도지사의 복권을 요청하고 있지만 경기도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처회는 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? 경기도청 김경수 팀장은 이재명 전임 도지사를 겨냥한 검찰의 기소 이후 2022년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직위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. 김경수 팀장은 급여의 30%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4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며 이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. 김동연 지사의 두 얼굴, 김경수 전 지사를 대하는 얼굴과 김경수 팀장을 대하는 얼굴 중 어느 것이 진면목인지요? 네, 참 나쁜 인간입니다. 이 부분은 오늘 조상호 비서관도 올려주신 부분인데, 김동연은 착각하고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혹시 드롭된다 한들 그 취지가 니들한테 갈 것이라 생각하냐? 정신나간 관련해서 저들이 얼마나 아마추어인지 모든 커뮤니티에서 망신을 당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김동연 지사는 왜 라면 갖고 왔다고 혼내는 걸왜 경로를 자기 하셨죠?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? 김동연 경로 그 이유는 이렇게 인스타에 사실 올리셨더라고요. 이거는 그 옆에서 찍고 있는 놈은 누구야? 아니 상식적으로 도지사가 화내고 부산인 있는데 경로하십니다. 옆에서 이렇게 아유 우리 지사님 화내고 있네. 컵라면에 물 받아왔다고 이제 너는 이런 일 하는 사람 아니다. 그래 이건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한다. 뭐 이런 취지 뭐 아닙니까? 비서가 컵라면에 물 따라주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. 네. 취지가 권위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걸 권위적으로 보여줘. 아이러니하네요. 비서보다 도지사가 더 바쁘고 더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 아니 물좀 따라줄 수도 물 따라줄 수 있는 거 아닌가? 그럼 운전해주사 너 운전해주려고 지금 도청 들어왔어? 내가 직접 운전할 거야. 경로. 그럼 다 경로야 돼. 저 팀이 이 번지를 좀 잘못 짚고 있는 것 같아요. 올드에. 네. 기획이 별로인 거죠, 말하자면. 그 정무라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공감합니다. 김동연이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방선거 때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. 지지자들이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 중 하나는 정권 교체입니다. 그리고 정권 교체로 검찰이나 언론, 기타 기득권들을 무너지게 할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이재명이란 정치인은 자신이 직접 증명했기 때문에 그 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. 제발 이런 짓을 하면서 쇼를 하기 전에 도정이나 제대로 하길 바라면서 관련해 그들이 꼭 알아야 할 사이다 일침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애매하게 스탠스를 가져가면서 대한세력으로서의 어떤 모양새를 당원들한테 자연스럽게 어필한다.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전략이지. 여기서 이재명이랑 각세워가지고 싸워서 이재명 자빠지면 내가 그거 먹어야지?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? 어느 당원이, 민주당원이 그걸 좋아하겠어요? 어느 정치 세력이, 야, 저 제일 먼저 배신한 놈들, 우리 데려다가 우리 대표를 세워야 되겠다. 누가 그런 생각을 해? 멍청한 거야, 멍청한 거.